미니노트 만들기. 에이포 용지를 반절 접어요. 중앙선에 맞춰 대문접기로 접어주세요. 펼친 후에 방향을 수직으로 반절 접어요. 중앙선을 중심으로 대문접기로 접어요. 이 세 부분을 가위로 잘라요. 오른쪽 끝에서부터 차례로 접어주세요.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펼쳐보면 크게 벌어진 부분이 세 군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벌어진 부분을 풀로 붙여주세요. 하나, 가운데 둘, 옆에 셋. 이렇게 노트가 만들어졌네요. 마스킹 테이프로 노트 옆면을 고정시켜줍니다. 꾹꾹 눌러 붙여요. 세어보면 9장의 노트가 만들어졌어요. 떼어쓰는 마스킹 테이프 꽃을 붙이고 줄기와 잎은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서 붙였어요. 여러분도 나만의 표지를 재밌게 꾸며보세요. 노트에 이름까지 써주면 완성. 미니 노트 한 권을 더 만들어 볼게요. 한 번 더 보시면 여러분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